비싱 브리빗 노브로 홀란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인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둘째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대학 리더 훈련이 13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병수 목사회 5명 참석합니다. 2023 세계 중동예방 사명자 대회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주제로 2월 1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이재규 장로회 7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월 18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오직을 아는 청년을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세계를 바꾼 의료인과 법률가를 주제로 3월 1일 오후 4시부터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류 박사원 봄학기가 3월 13일부터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kr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랩넌트 대회가 일본의 희망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주역 일본 랩넌트란 주제로 하마마츠에서 열립니다. 리더 수련회가 3월 27일부터 3일간, 본 대회가 3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3월 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차 세계선교대회가 4월 19일부터 20일 선교사 합숙을 시작으로 21일 본대회, 이어 23일 주일엔 전국 개교회에서 선교축제가 열립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신학교 사역과 18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국 주관 2월 부모교육 입학설명회가 스쿨위원장 최현도 장로를 강사로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입학과 즐거운 학교 생활에 대한 주제들로 진행됩니다. 후대25 응답을 위한 랩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특별 새벽 기도회 책자를 본당 안내 데스크에서 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합니다. 치유국 40일 노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에서 한 권당 5,000원에 판매합니다. 랩넌트들의 안전과 교회 시설 관리를 위해 평일과 주일 관계없이 주차는 교회 마당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캠프를 위한 사역자 예비 캠프가 교구 권찰 캠프에 마음 있는 모든 성도 및 사역자를 대상으로 2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농인 전도학교가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농인부실에서 진행되며 강윤경 전도사회 10명 참석합니다. 안수집사 집중훈련이 2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동계수련회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 랩넌트와 나를 주제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진행되며 오석진 목사회 40명 참석합니다.